야권 텃밭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분위기가 딴판입니다. 더민주는 황주 공천 방식이 윤곽을 드러내는 등 민심 탈환의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당은 야권 통합론을 둘러싼 내홍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광주 8개 선거구 가운데 3곳에서만 당내 경선이 치러질 수 있다. 이용섭 더민주 공동선대본부장은 오늘 광주 공천 방식이 발표될 예정인데 북구을과 광산구갑, 서구갑 등 3개 선거구만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주 동남을과 광산을은 후보 경쟁력 등을 고려해 경선 없이 후보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고 북구갑과 동남갑의 경우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적임자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들을 우선적으로는 발굴하는 노력이 앞서야 된다고 보고요. 반면 국민의당은 김종인 발 야권 통합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정관 국민의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김한길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의 야권 통합 불가론을 반박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당장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계속해서 당론을 위배하고 국민을 우롱한다면 광주 시민과 당원은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또 김 위원장의 통합 지지 발언은 야당이 무능을 반성하지 않고 선거철만 되면 반여당 집결로 반사 이익을 가져온 논리와 같다면서 진위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지만 천정배 공동대표가 수도권만이 아닌 다른 지역의 연대 가능성까지 내비치는 등 국민의당의 파열음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